안녕하세요. 소너스 장경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영상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들과 디스커션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시작됐죠. 우리나라 의료계의 초음파가 드디어 급여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급여화란 지금까지 다 주관적으로 내 맘대로 보고 내 맘대로 기록했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객관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즉, 어떠한 프로토콜이라는 거를 앞으로는 이제 강요하겠다라는 얘기죠. 이유는 지금까지 모든 초음파는 검사하는 선생님 혼자 보시고 혼자 진단하고 거의 끝났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내가 찍어놓은 영상을 보고 동의할 수 있게끔 하겠다. 시스템화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되어 있는 시스템화 종류 두 가지 있죠. 우리 급여화 되기 이전에 이미 간암 초음파에 이거 찍어주세요 라는 프로토콜이 있었고요. 몇 장이었어요? 10장. 작년부터 상복부 급여화가 되면서 상복부 급여화는 두 가지로 나뉘죠. 일반 초음파 12장, 정밀 초음파 14장. 자, 서로 선생님들은 처음 급여화되고 나서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간암 초음파는 뭐뭐뭐 찍어야 되죠? 일반 초음파는 어디 찍어야 하나요? 정밀 초음파는 또 뭘 찍어야 되나요? 자, 근데 사실은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간암에서 찍어라, 일반 초음파에서 찍어라, 정밀 초음파에서 찍고 기록에 남겨라 하는 컷들은 사실은 그 이전 단계부터 이미 웬만한 초음파를 하는 선생님들은 다 남기고 있었던 사진이에요. 일명 국제 규약이라 그러죠. 이거 우리 꼭 이렇게 찍읍시다 라고 말로는 주고받지 않았지만 이미 무건으로 모든 의료계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른아이 할 거 없이 검사받는 모든 환자에게 이 기록은 남깁시다 라는 약속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탠다드 이미지라고도 얘기하고 국제 규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의료계에 급여화를 시작으로 시스템화 되기 시작한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선생님, 우리 노말 환자들은 상복부만 해도 보셔야 될 장기가 상당히 많죠. 근데 노말 환자일 경우 이 국제규약의 영상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정해놓은 영상 사진을 기록에 남김으로써 이 이외의 다른 컷들은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객관화죠. 또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재현율입니다. 재현율은 어브노멀 환자한테 좀 필요하죠. 이상 소견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놓은 부위를 다음에 혹은 그 다음에 팔로우할 때 똑같은 뷰포인트에서 잡아야 크기나 모양, 컨디션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겠죠. 근데 찍는 선생님들마다 자율적으로 각각 자기 취향대로 영상 기록을 남겨놓는다. 이런 팔로우의 의미가 없죠. 재현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해서 노말 환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이상의 내가 남기지 않은 기록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어요 라는 사인을 가지고 있고요. 어브노멀 환자들한테는 객관성과 재현율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우리 간암공단 급여와 모든 사진이 이미 이전 단계 국제규약에 들어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간암공단에서 찍어야 될 사진 따로, 급여화 초음파에서 찍어야 될 사진 따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어떤 환자를 보던 헤파타이티스 환자이던 아니면 노말 환자이던 패트리버 환자이던 HCC 환자이던 기본적으로 이 사진은 꼭 찍어주세요 라는 국제규약의 프로토콜을 직접 스캔해 볼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는 방법들을 할 건데, 자,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일반 초음파에서 찍으라는 12장 사진만 해도 12장 사진을 얼핏 보면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12개의 사진에 의미하고 있는 깊은 숨어있는 뜻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진을 남겨야 될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들은 그 사진 한 컷 한 컷에 이유를 이해하셔야만 정확한 뷰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이게 다 무엇과 연관될까요? 삭감과 연관되죠. 비슷하게 찍어놓은 사진으로는 전체적인 만점을 받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첫 번째 컷이 뭐였죠? Left Lobe의 Longitudinal Scan이에요. Left Lobe Longitudinal Scan은 국제 규약에 두 개의 플랜이 있습니다. 아올타를 기준으로 보는 뷰와
S1을 기준으로 보는 뷰. 선생님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기록에 남기셔야 되는데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의미를 모르고 있는 관계로 둘을 믹스한 사진을 많이 남기세요. 그러면 판독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왜? 이 각자의 플랜에는 보셔야 될 의미와 타겟 장기들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두 개 영상이 믹스된 애들은 이쪽도 반밖에 못 보고 저쪽도 반밖에 못 보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과 원인들로 인해서 스캔하는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시스템화 돼가고 있다 보니 기록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정확한 뷰를 잡고 기록하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에 볼 겁니다. 무엇을 국제 규약에서 얘기하는 스탠다드 이미지. 최소로 줄여도 한 19장 정도 되고요. 이 19장 안에는 가남공단에서 찍어주세요 하는 10장 들어가 있고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서 일반 초음파에서 찍어주세요 하는 12장, 정밀 초음파에서 찍어주세요 하는 14장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가남공단 환자 볼 때 뭐뭐뭐 찍어야 되지? 따로 기억할 필요 없고 급여 청구하는 환자한테 뭐뭐뭐 기록에 남겨야 되지? 그때마다 다르게 찍을 필요가 없다란 얘기죠. 모든 환자들한테 표준화된 스탠다드 이미지, 일명 골든 스탠다드 뷰라 그러죠. 동일하게 찍어주시면 무엇으로 청구를 하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영상, 리버의 Left of Longitudinal View. 이 스탠다드 이미지는 Longitudinal View 기본 두 개 다 들어갈 거예요. 그 첫 번째, 아울타를 기준으로 보는 뷰죠. 자, 시작합니다. 자, 우리 레프트로 오브의 롱지튜디널 뷰는 누웠을 때 슈파인 상태에서 프로브 컨택 포인트가 어딜까요? 지포이드 프로세스 혹은 에피가스트릭 포인트라 그러죠. 지포이드 프로세스가 모이는 부위에 프로브는 종축으로 좌우로 흔들리면 안 돼요. 위아래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롱지튜디널 뷰 잡을 때 자, 우리 컨벡스 프로브는 커브드하죠. 우리 인체의 복부는 본이 없기 때문에 그죠? 몰랑몰랑해요. 우리 딱딱한 부위에 갖다 댔을 땐 그런 일이 적은데 특히 복부, 뱃살 많이 나오실 환자분들은 커브드한 프로브를 갖다 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좌우로 힘이 균형을 잃어서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롱지튜디널이나 트랜스버스 뷰는 기본 각이 몇 도다? 90도. 즉 목적하는 장기와 입사 플랜이 수직이어야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환자 체형에 따라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쏠리는 경우들, 우리가 의도하는 영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스캔을 직접 하면서 보셔야 선생님도 이해가 빠르겠죠? 자, 우리 지포이드 프로세스에 프로브 롱지로 갖다 대고 저는 일단 수직으로 스캔 입사했어요. 아울타를 기준으로 잡는 뷰. 아, 프로브 대기만 하면 나오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우리 리버의 레프트 로브. 이게 뭘까요? 예, 스토막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판크레아스에서 넘어오는 스플레닉 베인이죠? 밑에 보이는 라인. 튜블랑 구조물이 아울타요. 우리 첫 번째 타겟이 되는 영상이 얘죠. 아울타를 축으로 잡았을 때 레프트로브 라테랄의 인페리어 마진을 보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이 사진을 보고 아, 이렇게 찍어야지라고 보시고 이제 오셔서 직접 기록에 남길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자, 아울타를 찾는다고 찾는데 이렇게 찍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울타는 잘 찾으셨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판독을 해야 되는 타겟, 레프트 로브 엣지인데 지금 이 영상의 엣지가 어떻게 됐어요? 잘렸죠. 이건 프로브 위치가 잘못됐죠.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정확한 위치보다 프로브가 환자의 머리 쪽으로 밀려 올라갔을 때 이런 뷰가 보이죠. 숨 참아주세요. 자, 이렇게 아울타는 잘 찾았는데 레프트 인페리어가 잘렸다. 프로브를 아래쪽으로 내려주셔야 돼요. 살짝 내려주셔야 마진 잘리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방금 보신 것처럼 레프트 로브 인페리어 마진이 잘려서 보이는 뷰는 프로브가 지나치게 환자의 머리 쪽으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수정은 프로브를 환자의 다리 쪽으로 좀 끌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있어요. 배 블룩하시고 자, 아울타 잘 찾고 비슷한 모양을 만들고 싶은데 아, 자꾸 이렇게 찌그러져요. 아무리 끌고 내려와도 모양이 축이 아울타가 플랫하지 못하고 그죠? 튜블락이 안 나와요. 자꾸 끊어져서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선생님들 잠깐 제 손 한번 볼까요? 그대로 들고 올라가 볼게요. 네, 제가 아까 얘기한 경우죠.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환자의 체형 혹은 애가 프레셔를 주는 데 있어서 프로브가 밀린 경우예요. 앞쪽이 들렸죠. 그러니 아울타가 플랫하게 보이지 못하고 사선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레프트 로브가 오블릭 돼서 보인다라는 얘기죠. 선생님들 신경 쓰셔서 체형이 어떻든 간에 프레셔 하실 때 프로브가 앞 혹은 아래쪽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배 블룩 하시고 또 하나. 아무리 갔다 대도 아울타를 못 찾겠어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숨 한번 쉬셨다가 배 블룩 하시고 잠깐 참아주세요. 자, 이 경우는 프로브가 이렇게 돌아간 경우예요. 아무리 끌고 다녀도 아울타가 안 잡혀요. 자, 어떻게 돌아갔어요? 그대로 들고 올라갈게요. 자, 지포이드에서 롱지로 스캔을 하셔야 되는데 프로브 프레셔 하면서 프로브가 틸팅 된 경우죠. 아울타랑 축방향이 틀어져 버렸죠. 아울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맞춰주셔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네, 이렇게 틸팅된 경우 스캔을 하면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캐치가 잘 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의식적으로 프로브 핸들링 할 때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의도적인 생각이 없으면 무심코 하게 되는 실수예요. 자, 일반적으로 지포이드 프로세스의 롱지 종축 방향이에요. 수직 입사했어요. 프로브 갖다 대고 나서 환자의 좌측으로 살짝만 슬라이딩 해주면 아울타 쉽게 올라오거든요. 자, 근데 이 과정이 잘 안 돼요 하는 거 방금 다 거쳤어요. 프로브가 오블릭 되거나 프로브 앞쪽 혹은 뒤쪽이 살짝 들리거나 레프트 로브의 인페리어 하단이 자꾸 잘려요. 이거는 프로브가 지나치게 위로 올라가서 시작이 됐거나. 자, 선생님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레프트 로브 롱지튜드널의 아울타 기준 뷰를 잡을 때 주의하실 거. 즉 그림처럼 예쁜 영상을 남기고 싶을 때 선생님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 자, 지포이드 프로세스에서 프로브 롱지튜드널로 위치시키되 어떻게 해요? 위, 아래로 힘이 과하게 쏠리지 않게 프로브가 좌우로 틸팅되지 않게. 자, 수직 입사하면서 종축 방향과 일치하게 에피가 스트릭에 위치시키고 나서 각도 틀지 말고 그대로 살짝 환자의 왼쪽 방향으로 슬라이딩만 하시면 아울타를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봅니다. 배 살짝 불려주시고. 자, 에피가스트릭의 롱지튜드널 수직으로 프로브 입사시켰어요. 레프트 로브는 보이지만 아직 아울타는 안 보여요. 왜? 센트럴 중앙에 프로브가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프로브를 환자의 왼쪽으로 살짝만 끌고 갑니다. 예, 아울타 바로 올라오죠. 이해되셨죠? 자, 아울타는 몸의 중심부에서 살짝 왼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울타를 튜블락에 잡으려면 센터가 아니라 살짝 왼쪽으로 이동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우리 두 번째 레프트 로브 롱지 튜드널 뷰 기준이 뭘까요? S1입니다. S1은 방금 보신 아울타 뷰에서 프로브를 어느 쪽으로? 살짝 환자의 오른쪽으로 슬라이딩 하시면 돼요. S1은 IVC 인근과 오버랩되죠. 그래서 아울타가 보이는 뷰에서는 S1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시작하더라도 S1은 환자의 오른쪽으로 슬라이딩, 아울타는 환자의 왼쪽으로 슬라이딩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 S1 잡을 거예요. 다시 배 블록 하시고. 자, 우리 에피가스트릭의 종축 방향 수직으로 입사한 상태에서 다시 봐요. 환자의 왼쪽으로 가면 아울타예요. 다시 중앙으로 왔습니다. 환자의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보여지는 것이 S1이죠. 자, 이거 뭐예요? 이게 IVC죠. 위에 보여지는 리가멘텀 베누섬. 자, 환자 숨 한번 쉬시고요. 자, 환자의 오른쪽으로 살짝 슬라이딩 합니다. 스탑하시고요. 이게 뭐예요? 리가멘텀 베누섬. 리가멘텀 베누섬 아래쪽에 보여지는 것이 S1이죠. 그래서 우리 인터내셔널 규약에서 찍어주세요 하는 레프트 롱지튜드널의 두 개 플랜 지금까지 체킹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영상은 레프트 로브의 트랜스버스 뷰인데 여기서부터 선생님들이 같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될 인디케이터. 자, 근데 얘는 트랜스 수직 입사를 하게 되면 레프트 라테럴, 인페리어, 슈페리어, 레프트 메디안 세 개 브랜치가 다 잡히기 어려워요. 트랜스 상태에서 위 혹은 아래쪽으로 살짝 앵글을 줬을 때 플랜이 걸립니다. 자, 볼 거예요.